사실 드라이브는 점수를 따는 기술이 아니라 유리한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이제 8회 기억도 잘 안 나시죠? 벌써 8회. 저희가 한 2주 동안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들 외출도 잘 안 하시고 체육관도 없고 해서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트레이닝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아이디 DS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드라이브를 치는데 칠 줄 아는데 드라이브를 치면은 공이 떠서 간다든지 네트에 걸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안 난다. 그러면 선수 때 엘리트 처음에 배우실 때 이제 드라이브는 그럼 언제부터 보통 배우게 되나요? 보통 이제 드라이브는 제일 먼저 클리어 이제 오버헤드 스윙이라고 그러죠. 이제. 오버헤드 스윙으로 어느 정도 가장 기본 동작을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이 플레이, 중간 플레이, 뒤에 플레이 이제 스텝을 먼저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라이브 동작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선수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서 이제 어린 나이에는 이제 손목 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스윙에 좀 어깨 힘을 쓰면서 크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점점 힘이 붙으면서 스윙이 점점 짧아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될수록 스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힘에 맞게 스윙이 좀 커지고 이제 아무래도 좀 느려지는 건 있겠죠. 그리고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이 올라가면서 점점 손목 힘이 붙어주고 이제 스윙을 더 짧게 그리고 공을 좀 더 빠르게 치는 스윙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치님이 보셨을 때는 드라이브에서 제일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이 중요하겠지만 네. 가장 좀 동호인 입장에서 동호인들이 따라했을 때 좀 네. 포인트가 될 만한 중요한 요소가 어떤 부분일지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빠르고 강한 드라이브를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손목의 힘을 빼라 이겁니다. 손목의 힘을 네, 빼라. 제가 이제 레슨하면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강하게 치고 싶은 공이 있으면은 먼저 살살 치는 연습부터 하라고 합니다. 네, 그 말이 뭐냐면 강하게 치고 싶은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처음 스윙이 들어가기 전부터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목이 많이 좀 무뎌지고 붙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손목에 힘을 뺀 상태로 공을 가볍게 치다 보면은 아 내가 언제 어떻게 힘을 쓰는지 빨리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힘으로 강하게 치신 분들은 그 터득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가볍게 치다 보면은 자기 몸이 스스로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실전으로 저희가 직접 쳐보면서 트레이닝을 해봐야 알 것 같으니까 네네.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 먼저 하게 될 건데 포핸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이 낮고 빠르게 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떠서 천천히 오는 경우. 자, 제일 먼저 낮고 빠르게 오는 경우부터 할 건데 자, 보통 라켓을 정확한 그립으로 잡고 치라고 하는데 사실 포핸드 드라이브는 정확한 그립을 잡기 치게 되면은 라켓이 살짝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위에서 치게 되면은 손목을 비틀면서 정확하게 면이 정면을 보게 칠 수가 있는데 이 팔이 밑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그립이 살짝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살짝 돌려 잡으시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손목의 힘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손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기 때문에 손목을 뒤로 빼는 흔히 말하는 테이크백이라는 동작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만큼 라켓의 탄성이 발생이 덜 되게 되고 그만큼 공이 약해지고 힘이 없이 비실비실 날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공이 거의 다 왔을 때 라켓을 뒤로 눕는다는 느낌으로 제 손을 보시면은 손바닥하고 그립 부분하고 떨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힘을 주면은 라켓이 벌떡 씁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대략해서 살짝 밀어주게 되면은 앞으로 나가는 스윙이 되겠죠. 그래서 힘을 빼고 라켓을 뒤로 눕혔다가 짧게 끊어친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라켓이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공이 매트에 걸리거나 위로 붕붕 뜨거나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날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힘을 빼고 끊어치는 느낌을 잡아주는구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공이 다 왔을 때 순간 빼는 테이크백 동작 후에 여기까지 스윙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스윙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힘없이 날아가는 성취가 느껴지죠? 그래서 손목에 힘을 빼서 라켓을 눕혔다가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가 뜨는 경우, 드라이브가 낮게 가서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타점에서 뒤에서 맞으면은 라켓이 지금 위로 보게 되죠. 그래서 공이 위로 뜨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정상적인 타점에서 조금이라도 앞에서 맞으면은 라켓 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밑을 향하고 있죠. 네트에 걸리는 겁니다. 사실 공이 뜨고 네트에 걸리는 거는 거리상으로 봤을 때 요만큼 차이. 그래서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딘지 사람마다 이건 다 다릅니다. 팔 길이라든지 스텝, 스피드, 체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만든 드라이브 포인트를 먼저 찾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포인트를 찾아내신 후에 정확한 손목 스냅으로 끊어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드라이브는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비교적 높게 천천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팔꿈치를 앞에 놓고 손목을 뒤로 빼는 동작보다는 팔꿈치까지 빼서 스윙을 크게 만들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공이 어느 정도 왔다 싶을 때 팔꿈치가 먼저 들어가고 라켓이 순간 뒤로 빠지는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내보내면서 스윙. 공이 높게 온다는 것은 그럼 내가 타점을 위에다 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을 짧게 끊어치는 것보다 강하게 내려오는 스윙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점이 조금이라도 뒤에 있으면 공이 위로 뜰 거고 조금이라도 앞에 있으면 네트 밑으로 걸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자, 내 포인트가 만약에 여기인데 생각보다 공이 낮게 왔다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무릎을 구부려서 낮은 자세로 치게 되면은 이것도 정상적인 타점에서 치는 게 될 수 있겠습니다. 높은 데서 올 때는 쳐서 때린다는 느낌. 자, 공이 좀 낮다 싶으면은 앉으면서 친다는 느낌. 자, 다시 자, 높게 왔을 때는 이렇게. 자, 낮게 왔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낮게 왔을 때 치는 드라이브 방법이 손목을 짧게 끊어치라고 하셨는데 이 스윙이 사실 이 큰 스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분 동작을 봤을 때 여기서 땅 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타점이 높기 때문에 스윙이 내려와도 크게 상관없어요. 낮고 빠르게 오는 경우가 있고 높게 비교적 높게 천천히 오는 경우가 있는데 백핸드 같은 경우는 공이 높게 천천히 온다고 스윙을 크게 만들어서 절대 세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핸드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낮게 오든 높게 오든 짧게 끊어치는 손목 스냅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포핸드처럼 공이 높게 왔다고 팔꿈치까지 빼서 이렇게 때려서 공을 세게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낮게 5번, 높게 5번, 손목 스냅만 사용해서 짧게 치러주는데, 자, 사실 이 드라이버, 백핸드 드라이버가 사람들이 많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손목에 힘을 빼서 라켓을 뒤로 주시세요. 마찬가지로 손을 보시면은 손바닥하고 그립 부분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만 써서 라켓을 걸쳤습니다. 자, 여기서 팔꿈치로 살짝 밀어주면서 손목을 조금만 더 써주시면은 포핸드랑 마찬가지로 낮고 빠르게 공을 맞받아 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타점이 조금이라도 뒤로 밀려버리면은 공이 위로부터 힘이 없을 것이고 타점보다 조금 더 앞에서 맞으면은 네트 밑으로 떨어져서 네트에 걸리는 드라이브가 조금 늦은 경우는 이렇게 가겠죠. 조금 빠른 경우는 밑으로 가겠죠. 아마 영상으로 보시기에 차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연습할수록 자기 타점을 빨리 찾아내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이 높게 오는 경우도 손으로 짧게 타시는데 이 경우에는 내 팔을 조금만 위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높은 타점이기 때문에 팔을 들어주신 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찍어 눌러주세요. 찍어 눌러서 상대방이 네트 밑에서 공을 받을 수 있게. 사실 드라이브는 점수를 따는 기술이 아니라 유리한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하게 쳐서 상대가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백핸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 내가 공격을 못하네 그러면 너네도 공격하지 마 이런 개념으로 치시면 돼요. 이거를 너무 강하게 상대방 못 받게 강하게 치다 보면 어깨 힘이 들어가고 스윙이 무뎌지면서 오히려 드라이브로 상대방한테 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공이 높게 오든 낮게 오든 짧게 끊어지